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소리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색소폰 소리의 근원 이러면 뭐 역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소리를 낼 때 과연 어떤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는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누르시고 이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앙부시어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앙부시어를 해서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우리가 앙부시어로 잡고서 그냥 색소폰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입으로 막 힘을 줘서 소리를 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앙부시어를 잡고서 소리를 내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소리를 낼 때 입으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쪼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면 입으로 뭔가 어떤 모양을 막 이렇게 줘서 소리를 내는 거죠. 요 입에 있는 어떤 근육을 이용해서 입술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소리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비브라토도 잘 안 될 거고 고음도 안 날 거고 저음도 안 날 겁니다. 색소폰 소리를 내실 때는 기본적으로 앙부시어 O 모양으로 입을 잡으시고 그대로 숨을 들어 마시는 상태에서 입은 가만히 놔두고 호흡만 쭉 내밀어 줘야 되는데 얘를 입으로 호흡은 많이 들어 마셨어요. 그런데 소리를 낼 때는 입으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앙부시어를 해서 내가 거울을 가까이 보셔서 거울로서 내가 입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면 동영상을 찍어서라도 내가 내 입 모양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이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입으로 가지고 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입은 딱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되지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입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후 이래야 되는데 얘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소리 내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지금보다 더 좋은 실력 향상,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악기를 부셔야 훨씬 더 소리가 편안하고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분다? 별로 좋지 않은 실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하셔서 연습하실 때 조금 생각하셔서 좀 불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